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프로그램 터틀을 이용한 GUI 프로그램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 전번에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셨다면 이 소스코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시면은 사용자들한테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어떤 입력들을 받려면은 빨간 그 바탕 색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 같은 거 200,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배경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 각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삼각형을 그려질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 값들이 각각에 따라서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입력값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콘솔로 받고 있어요. 이 라인으로 이렇게 세 개를 입력값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받고 싶다는 거죠. GUI 프로그램으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거 소스 코드에서 그냥 수정만 할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터틀 쪽에서도 우리가 TK 인터만큼으로 GUI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한정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입력값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GUI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입력값을 받는 부분, 요 부분에서만 저희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해주시냐면은 터틀,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만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존 것들은 이제 쭉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터틀로 내가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수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int0까지 제가 지웠네요. 자, 그래서 int 있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input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4키를 누르시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규먼트 값, 인수 값들이 지금 현재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지금 미싱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들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집어넣냐면요,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제목 타이틀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빈 칸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하지만은 두 개는 저희가 전달값들이 두 개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해주시면은 이제 테스트 GUI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탕 색깔을 저희가 결정하세요. 똑같이 블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 200,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사각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사각형 4번이죠. 4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아까하고 동일하게 결과들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입력값을 우리가 프론트 값, 우리가 GUI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코드를 보시고요,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